떨어지는 주식은 팔고 오르는 주식을 사라. 강세장에는 강세 마인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락주는 손절매하고 상승주는 오히려 더 사라. 주가는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사실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에 따라서 분산 투자를 하지만 분산 투자가 수익 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버런 버핏입니다. 그분은 물론 집중 투자를 강조하시는 분이지만, 자, 분산 투자는 그럼 어떻게 돼서 나온 이론이냐? 분산 투자는 원래 마코이치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그 나중에 베타 지수를 만 샤프 지수까지 분산 투자 이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던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코이츠 자신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 투자할 거냐 분산 투자할 거냐의 이론이 아직도 갈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반드시 분산 투자라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분산한다고 백화점식으로 수백 종목을 사놓는 경우는 수익을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낼 가능성은 없지만 수익도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종목이 추세를 시작해서 끊임없이 올라갈 때 추가 피라미딩을 해서 수익을 크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인간 심리가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은 가급적 빨리 이익을 실현해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껴보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은 기정사실하고 싶지 않아서 이건 아마 뭐 뺐다 꿈뿔인가 뭐 이렇게 그 앙드레 코스타라니는 말하지만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라는 그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종목은 들고 가지 못하고 또 수익을 빨리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 부실한 종목은 올라오지 않으니까 수익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못 내는 아이러니한 일이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손실을 많이 하고 이익이 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의외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오히려 강한 종목으로 추세를 가서 고평가인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상승했을 때 100%만 올라가면 무서워서 절대로 못 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포스코 강판을 사면서 2016년 1월 초에 매수가 다 모고 2월 초에서 3월 달에 또 사고요. 그 다음에 또 9월 달에 또 사고요. 거기다가 2017년 4월 중순에 삼각수렴한 걸 보고 또 샀습니다. 그러면 이격 났다고 이게 여기서 매도했으면 이런 큰 수익이 났을까요? 지금 자그마치 우리가 140%가 났고요. 삼각수렴에서 또 샀는데 이게 55% 수익 중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가구한테 끝난지 끝났느냐고 생각하지만 좋은 종목이 갈 때는 지금 상승장에 갈 때는 실적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업을 꾸준히 들고 와서 오히려 눌림목이 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격 났고 잘라보고 올라갈 때는 무서워서 쳐다만 보고 추가 매수를 못하니까 부실한 종목을 들고 또는 저가 종목을 밑에서 들고서 안 올라간다고 그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함부로 꽃을 꺾지 마라. 장미꽃이 꽃봉오리가 맺히기도 전에 맺히자마자 꽃이 피기도 전에 금방 뽑아버리거나 꺾어버린다면 오히려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요. 스스로 고점이라고 잘랐을 때 잡초에 물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주도주가 가는 큰 소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큰 소나무를 키우지 못하고 잡초만 키우고 있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추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말을 잡아라. 주도주가 수익을 고수익을 가져온다. 뛰는 말이라는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간 꾸준히 뛸 수 있는 말, 다시 말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펀더멘털이 앞으로도 더 좋아지고 업황이 살아나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을 뛰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적은 보지 않고 뭐만 보죠? 에, 실적이 전문가야 수급이 우선인데, 아,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도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렇게 올라갈 때 저는 삼성전자를 사지를 않고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닉스가 수익을 더 많이 줬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너무 좋은 종목을 무서워서 몸을 사리다 보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손실을 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비싸더라도 주도주 몇 개가 고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것이 조정 국면에 추가 매수에는 피라미딩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려울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고 척후병 전략으로 진짜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다면 그것이 투자에서 자신 있게 들고 간다는 거죠. 또한 좋은 종목, 우량한 종목이 이미 주도주로 써먹지 않은 종목들이 주군이 꾸준히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천장과 바닥을 이미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 기회와 매수할 기회를 분명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저 매도하기 바쁩니다. 큰 수익이 아직 안 올랐는데 꽃을 꺾어버렸으니까 다시 꺾은 자리에 조정하고 또 올라가면 그때는 절대로 자기 매수가가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또다시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 키우지 못하고 내려가는 종목을 50%가 떨어져도 본전 줄 거라고 악쓰고 있다가 수익이 커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불량 기업을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량 기업은 팔 기회도 주고 50%가 떨어졌다도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실적이 개선하면서 강력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내려섰는데 내려서는 순간부터 올라가죠. 그 비근한 예가 포스코 강판뿐만 아니라 LG전자 우선주도 그랬습니다. 우리 유리 호연도 LG전자 우선주 제가 사주면서 3년에서 5년 들고 가봐라. 그런데 웬걸요. 1년도 안 돼서 떨어지니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훨씬 더 멀리 가니까 아쉬움만 쳐다만 보는 거죠. 예, 바로 예, 여기서 매수해서 그죠? 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쟤는 추가 매수 하면서 강력하게 수익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격났다고 여기서 자르게 되면 그죠? 좋은 종목을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한다는 거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산업도 그랬고요. 삼화콘덴서도 자르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이격났다고 잘랐는데 다시 와서 또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또 매수했더니 얼마예요? 우리가 처음 살 때부터 227%가 났습니다. 이건 뭐죠? 기업의 가치를 믿고 고평가될 때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을 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자신감 있게 들고 갈 수 있는 데서 큰 수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2015년 12월 달에 원익 IPS도 똑같습니다. 예, 기업의 가치를 물론 판단해보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2015년 12월에 추천해서 기업의 쌀을 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아직 팔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팔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팔 시기를 줄 거고요. 이미 많이 났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고 더 사기만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큰 수익을 가져가느냐? 기다리는 조정이 없다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사는 거죠. 더 떨어질까 봐 수익 낸 것도 다 까먹을까 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건 뭐죠? 기업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업황이 점점 좋아진다면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매수하고 실적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더더욱 매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요. 또
선택한 종목의 실적을 조사하면서 3년 내지 5년 꾸준히 성장하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실적 지표를 3개월마다 꾸준히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수익이 나을 종목을 펀더멘털 측면에서 매수해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평선에서도 예, 6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자신이 없다면 뭐죠? 주봉을 보면서 추세가 살아있다면 매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이라는 오래 간다는 믿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오래 상승한다는 믿음으로 영업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검토해서 좋은 성장하는 기업을 보유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진다는 사실이고요. 그걸 믿고 전문가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을 믿고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면 큰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투자를 하실랍니까? 아니면 불량 감자를 매수해서 아직도 헤매는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